안녕하십니까. 요스타트 박학근 TV의 박학근입니다. 저는 2012년도 1월 발병해서 전이 재발 총 4번의 암을 요스타트 생활로 극복하면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. 예, 40기 제주도 캠프가 내일이면 끝납니다. 아 참, 이 또 선글라스 끼니까 좀 멋있어 보입니까? 아 여기 힐링 캠프 장소가 지금 새소리 들리는지 모르겠네요. 굉장히 좋아요. 어제 그제 원래 제주도는 이게 미세먼지가 거의 없는데 어제 그제는 이상하게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또 이제 윗세오름을 올라갔는데 아 모처럼 많이 가봤어요. 윗세오름 그 위쪽에는 거의 미세먼지가 없어요. 밑에 쪽에는 꽉 찼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 일부는 이제 다른 자연휴양림으로 가고 또 일부는 이제 윗세오름 쪽으로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.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가셨던 분들이 제주도를 수없이 많이 왔는데 거기 왜 한 번도 못 올라와 봤냐고. 예전에 뭐 골프 치러 밑으로만 다니고 매일 이거 술 먹으러만 다니고 이랬는데 이 새로운 제주도를 본다고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. 우리가 이 제주를 제대로 모를 때에 저도 예전에는 그냥 관광지만 그냥 이렇게 다니고 이랬는데 이 속속들이 다니면은 굉장히 좋아지 좋은 데가 많아요.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그 우리 여기에 펜션을 관리하시는 이 이사님이 계시는데 이사님이 오늘 아침에 이러시는 거예요. 한 열흘 정도 같이 우리 저희들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. 그랬는데 본인이 당이 있어가지고 당뇨약 드시고 하는데 당이 정상으로 됐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음식에다가 그 무슨 약탄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당뇨, 뭐 고혈압 이런 거는 사실은 병도 아닙니다. 뉴스타트 제대로 생활하면은 거의 뭐 그거는 그냥 나을 수 있습니다. 그냥.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좀 까칠하고 성격이 그러시다가 지금은 완전히 뭐 유전자가 활짝 켜져가지고 바뀌셔가지고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.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암 치유를 하면서 그 대충은 하지 말자. 암 치유를 다른 거는 몰라도 암 치유하는 거에서는 이 뭘 바꾸려고 생각을 하면은 180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. 180도로. 제가 이제 예전에 유스타트 동호회 모임을 할 때 사람들이 오면은 자기소개 시간을 갖거든요. 거기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름을 저희 밴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름을 실명을 써라. 그리고 실명 안 하면 이제 저희는 가입을 안 시키거든요. 그리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 실명을 얘기하고 미직미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이름을 얘기를 안 해요. 그래가지고 딴 이름으로 하더라고요. 그 며칠 전에 또 제가 이 그분이 제 전화번호를 입력을 시켜서 놨던가 봐요. 근데 제 전화번호에는 입력된 건 다른 이름인데 사실 이제 문자를 어떤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나 봐요. 부고장이었는데 다른 이름으로 해가지고 왔는 거야. 그러니까 그분도 거기 나와서 이름을 가짜로 얘기한 거지. 네?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보면은 만나는데 자기 이름을 안 알려줘. 알려지는 게 싫다 그러는데 자기 좀 유명인사라는 거지. 그 자기 하는 일에 큰 적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지장이 있다 이런 거죠.
그런 거를 이제 쭉 보면서 우리가 이제 자연 치유, 특히나 자연 치유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솔직히 암 환자가 된 이상 뭐 여러분들이나 뭐 아니면 다른 저나 뭐 예전에 잘 안 나간 사람 어디 있습니까? 솔직히 다 잘 나가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기준으로 봐가지고 남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라는 이런 것을 생각해서 옷도 좋은 거 사 입으려고 그러고 좋은 차 타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살았어요. 근데 그런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늘 항상 조심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꼼꼼해야 되고 남들이 나를 잘 봐줘야 되고 그걸 또 맞춰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암 걸렸잖아요. 암벽주의자들 최고로 되고 싶어서 암이라는 건 생활 습관병이잖아요. 그런데 암을 낫겠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야 되겠습니까, 그게? 저도 성격이 옛날에도 뭐 거의 활달한 성격인데 저는 지나치게 집착을 막 이제 뭐 뭘 이루겠다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암이 걸렸었고 그것도 원인이 되고 술 담배를 또 많이 했고 스트레스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암 치유를 하고 자연 치유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일단은 이 쑥스러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. 늘 항상 얘기했지만은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자기 남의 이 어떻게 나를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 암 치유해가지고 성공한 애가 없어요. 없어. 의의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. 그냥 잘 지낸 것 같지만은 계속 애가 이렇게 쭉 내려가가지고 결과들이 안 좋더라 이거죠. 그래서 자연 치유라는 것은 하려고 마음먹었으면은 쑥스러움을 버리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관문이에요. 예.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암 치유를 하겠다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. 뭘 녹즙을 짜먹고 비타민C를 맞고 약을 먹고 이렇게 해가 나을 수 있었으면요 다 암 환자들 다 낫고 없어요. 제가 보기 그래요.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완전히 내가 옛날에 암이 걸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었으면 생활 습관을 싹 180도로 바꿔야 돼요. 180도로 바꿔야 돼요. 179도도 안 되는 거예요. 180도로 완전히 나 자신을 바꿔버려요. 소심했으면 활달탈한 성격으로 아 나는 안 돼요. 나는 그건 진짜 안 돼요. 그러면 그렇게 하시다가 뭐 하셔야지 뭐 방법이 있어요.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. 해야지. 그러면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. 그런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. 완전히 180도로 나를 바꿔버려요. 집도 어설프게 리모델링 해버리면은 내일 비 새고 방음 제대로 안 되고 추워지고 이런 아예 그냥 어설프면 그냥 확 뜯어가지고 그게 오히려 돈이 적게 들어가요. 건축을 할 때도 확 뜯어가지고 새로 고치는 게 더 오래 가고 더 멋있게 보이고 더 효율적인 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대충 해가지고 현실과 타협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. 그 결국에는 뭐냐면은 자기의 삶을 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남의 기준이 되고 남이 주관이 되는 삶에 자기가 속해 있는 거예요. 암 걸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암을 줬을 때는 너의 인생을 살으라고 너만의 인생을 살으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.
교통사고로 아니면 어떤 사고로 한 방에 안 데려가시고 바로 암이라는 것을 주고 시간을 주잖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그래서 아, 내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다, 이런 생각을.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을 완전히 180도로 다 바꿨어요. 운동 안 하던 거 운동하고, 남들이 막 이렇게 할 것 같은 그런 신경 안 썼어요. 왜? 남들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지.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생각을 바꿀 수 있겠어요? 못 바꿉니다. 아니, 자기 자신도 생각을 못 바꾸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남을 바꿀 수 있어요? 저는 그때 딱 떠오르더라고. 아, 이래 안 되는구나. 내가 저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. 그러면은 내가 바꿔야 돼요. 그거 내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죠.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 나의 삶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. 그래서 제가 이 삶의 주관자고 주인공이고 연출자며 감독, 그리고 내 영화에 내 이 삶의 스토리에 예를 들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출연 안 시키는 거예요. 배역을 안 주는 거예요. 그러면 되는 거예요. 그게 좋은 사람들만 다 배역을 주는 거지. 그렇게 친구를 사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. 지금 막 힘들고 막 통증이 많이 오시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. 그럼 저는 그런 게 없었냐? 저도 그런 게 있고 참 외로울 때가 많았어요. 근데 그거 원망하고 거기에서 있다가 해가지고 해결될 일이 있습니까? 여전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. 노력은 이 강철보다도 강한 거예요. 강철도 녹여버릴 수 있는 게 노력이거든요. 저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. 처절하리만큼. 그러니까 이런 즐거운 삶도 있는 거죠.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저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.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하게 암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, 이런 마음을 버린다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내 자신을 180도로 완전히 바꾸세요. 그러지 않고는 미래가 없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그러니까 나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. 내일이면 또 여기 정들었던 분들 헤어질라 그러니까 아쉬운데 또 이분들을 내 생에 다시 만날 수 있을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. 그분들의 삶 속으로 또 다시 돌아가는 거죠. 그분들의 삶 속에서 저는 그 사람이 엑스트라인 거죠. 그때 출연시켜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. 요즘 뭐 이 코로나 때문에 광고는 못하는데 아름아름으로 거의 캠프에 저희 인원들이 꽉꽉 차고 있습니다. 며칠 전에 가파도로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그냥 외국을 못 나가니까 대체적으로 여기로 오는가 봐요. 이제는 다 포기해버렸나 봐요.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. 여러분들도 집에서 깝깝하게 계시지 말고 미세먼지 있다고 마스크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 마스크 안에서 거기 나가지 못한 일산화탄소 이런 거 다시 마시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나쁩니다.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말씀드리는지 아실 테니까 그렇게 해서 완전히 나를 바꿔서 180도로 바꿔서 나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. 야, 아무리 힘들어도 유스타트 바카큰 힐링 캠프는 할 수 있다. 하나, 둘, 셋, 화이팅!